사고 차량으로 향합니다. 운전자 상태는 어땠나요? 택시는 이제 이미 그 에어백도 이제 터져 있는 상태였고 다행히 운전자는 그 안전벨트를 하고 계셔서 그렇습니다. 충격으로부터 운전자를 보호하는 첫 번째 요소는 바로 안전벨트죠. 곧이어 사고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다른 차량 한 대의 모습도 보이는데요. 사고 현장 모습입니다. 혹시 앞쪽이 지금 많이 부서진 건 물론이고 함께 충돌한 흰색 차량 역시 파손됐습니다. 사고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차가 멈춰 있는 걸로 봐서는 이 흰색 차량도 정지해야 하는데 신호를 어긴 것 같네요. 예. 게다가 운전자는 만취 상태였다고 하니 변명이 여지가 없습니다. 여기는 경기도 양주입니다. 제보자의 차량이 주행 중인데요. 갑자기 승용차가 눈앞에 나타나네요. 아유, 반자하게 맹기를 준다. 제동을 하긴 이미 많이 늦어 보이는데. 보통 그 탑차 뒤에 숨었었으니까 못 봤죠. 어떤 생각이고 시야가 나오질 않았네요. 결도 없이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경찰이 나와서 조사를 했는데 0.06인가 나와서 음주운전까지요. 상대 차량 운전자는 트럭에 가까이 붙어왔기 때문에 도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더욱이 뭐 음주 상태라면 운전자의 판단 능력과 대처 능력이 떨어지는 건 자명한 일이겠죠. 회식을 마치고 집에 가던 제보자입니다. 물론 대리기사를 불렀다고 하는데요. 자,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가요? 갑자기 충격이 가해지더니 차체가 돌아버렸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상황에 대처할 겨를조차 없었는데요. 좀 많이 다친 것 같죠? 입원 중인 병원을 찾아가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주정차에 다 있던 화물차를 뒤에 따라오던 아반떼가 저 오른쪽에요. 못하고 주정차 돼 있는 화물차를 들이받고 저희 차를 이 차로 들이받았죠. 빙글 도는 거는 기억나요. 놀이기구 타는 것처럼. 사고 당시 촬영된 사진입니다. 후미 추돌을 당한 트럭의 모습이 보이고요. 뒤이어 충격을 입은 제보자의 차량은 이렇게 측면이 파손됐습니다. 이번에도 원인은 음주운전이었다고요. 음주 상태는 운전자를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안전에 의할 기본권마저 잃어버리지 않도록 음주 후에는 운전대를 잡으시면 안 되겠죠. 여기는 서울 성수대교입니다. 제보자의 차량이 길을 가고 있는데 승합차가 앞 차량과 지금 추돌했습니다. 자전거가 있었군요. 제보자는 사고를 모면했는데 이 자전거를 보고 멈춘 것 같습니다. 앞에 계신 분이 사고도 처음 겪어보시고 운전도 초보신 것 같은데 이렇게 잘못했다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몰아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글쎄요. 제가 사고 목격자로서 이렇게 도움을 드리고 싶어갖고 저도 뭐 사고 난 지가 얼마 안 돼갖고 놀랬죠. 무슨 사고가 이렇게 자주 일어날까요? 이번엔 고속도로입니다. 앞 차량이 멈춰서자 제보자 역시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자, 그런데 잠시 후 안전거리 확보의 중요성 절실히 느끼셨겠네요. 사람들이 이제 조금씩 빨리 가려는 그런 마음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 거니까요. 조금 더 이제 안전하게 운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기도 안산입니다. 차량이 좀처럼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데요. 왜일까요? 차가 막히는 곳이 아닌데 차가 많이 막혀서 공사를 하나 했었어요. 그런데 제보자의 차량이 앞으로 가자 보이는 건 아이고 역주행이에요. 역주행 차량이 느긋하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할아버지잖아. 아이고 이 많이 위험해 보이는데 사람들이 한 마디씩 하지 않았나요? 그냥 쭉 가시는데요. 글쎄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냥 아무 표정 없는 그냥 술 취한 모습이었고 화났지만 표정을 보고서는 아무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할아버지한테. 서행이 되지 않았다면 사고가 났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길을 잘못 들었다면 갓길에서 경찰의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진행 방향을 거스르면서 안전할 거란 기대는 버리십시오. 비 내리는 경부고속도로입니다. 늦은 새벽이라 도로도 한적한데요. 자, 그런데 이때 택시 한 대가 제보자를 앞서 나가다가 미끄러지고 말았습니다. 커브길에서는 브레이크 밟으면 안 되거든요. 아예 처음부터 서행을 해서 코너링 돌려야 되는데 그렇죠, 돌아야 되는데 그렇죠. 차량을 보니까 우리 이제 애가 봤는데 빈 차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빈 차긴 하더라고요. 그 빈 차 경고 그 앞에 그 불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예. 곧 연이은 가을비가 예상되는데요. 빗길 사고 치사율이 맑은 날보다 1.3배가량 높다고 하니 운전 요령을 숙지하셔야 합니다. 자, 제보자가 지금 빗길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쇄 추돌이군요. 아, 5중 추돌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사고가 앞에서는 견인 조치 중이었는데요. 뒤에 차량이 이제 빗길이다 보니까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서지 못하고 또 이제 추돌 사고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이제 삼각대나 이제 안전장치를 해놓은 상태에서 이제 견인을 했어야 되는데. 빗길에선 제동거리가 늘어나는 반면 운전자의 시정거리는 짧아집니다. 그만큼 사고 위험도.